안녕하세요. 뱃쌤의 빡친 음악 이론의 뱃쌤입니다. 빡빡하기만 했던 나 좀 친해져 볼까? 오늘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열어가 볼게요. 악보를 보시면 위에 알레그로, 뭐 모데라토, 비바체 이런 글자만 있는 악보도 있고 옆에 괄호 열고 4분음표 입꼴 88, 4분음표 입꼴 120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가끔씩 M.M. 4분음표 입꼴 148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는 것도 보실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한 번쯤 궁금해하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이 4분음표 입꼴 60 이런 글자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메트로놈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메트로놈을 누가 만들었고 이 메트로놈을 만든 사람과 베토벤은 또 무슨 관계였고,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4분음표 입꼴 60은 이런 뜻이에요. 1분 동안, 즉 60초 동안 4분음표를 60번 연주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만일에 학교 종이를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4분음표 입꼴 60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으면 학교 종이를 이렇게 연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분음표 입꼴 120이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연주할까요? 더 빨라질까요? 더 느려질까요? 1분 동안에 120번을 연주해야 되니까 두 배로 빨라지겠죠. 그러면 연주는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음표, 단위박 이꼴 숫자가 적혀있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계 초침 1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 약간 빠르겠구나. 아, 약간 늦겠구나. 개념이 좀 잡히시죠?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트로놈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메트로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트로놈은 무슨 뜻이냐면 메트로놈이란 그리스어로 측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메트롬과 규칙적이게 하다라는 그리스어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메트로놈이 되죠. 박을 규칙적으로 셀 수 있게 하는 기계가 메트로놈인 거죠. 그러면 M.M 4분음표 입꼴 60 이렇게 적혀있는데 뒤에 M은 메트로놈인 걸 알겠는데 앞에 M은 뭘까? 이 M이 바로 멜첼입니다. 멜첼 스메트로놈이란 뜻이죠. 그러면 멜첼은 누구일까요? 요한 네모무크 멜첼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음악 기계 장치를 되게 많이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트로놈을 그러면 멜첼이 발명했을까요? 아니에요. 메트로놈은 1812년에 네덜란드의 빈켈이라는 사람이 템포 측정기를 먼저 발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들고 와서 1816년에 메트로놈이라는 것으로 박자 측정기로 약간 개량해서 본인이 특허를 받아요. 그리고 이 메트로놈을 만든 멜첼은 누구의 친구였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베토벤의 친구였습니다. 자, 연도를 볼게요. 베토벤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죠? 네,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죽습니다. 이분의 생애 연도는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이 멜첼이라는 사람은 1772년에 태어나서 1838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베토벤과 거의 비슷한 시기를 같이 살고 있죠. 멜첼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베토벤이 귀가 점점 안 들려가고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베토벤을 위해서 보청기도 만들어줬던 사람이고요. 이 친구가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뭔가 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빈켈이 만든 걸 개량해서 메트로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메트로놈을 친구야 이거 내 박자기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하고 줬어요. 그리고 멜첼이라는 사람은 또 사업 소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만대만 기계를 다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판하르모니콘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케스트라의 모든 음원을 기계 소리로 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개발하고 나서 이게 좋은 기계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지 하다가 자기 친구 베토벤한테 가서 야, 내 판하르모니콘 만들었는데 이거를 위한 작품 하나만 써줘, 곡 하나 써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베토벤의 웰링턴의 승리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만든 그 판하르모니콘을 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 덕분에 베토벤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메트로놈의 유래와 그리고 이 메트로놈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 멜첼과 베토벤의 관계들, 그리고 4분음표 입꼴 60이 무슨 뜻인지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음악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는 또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영상과 좋은 컨텐츠 가득한 뱃쌤의 미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